휴대전화 케이스까지 이제 짝퉁 명품이 등장했습니다. 100억 원대 상당의 짝퉁 명품 휴대전화 케이스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켜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가의 휴대전화 케이스가 창고에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모두 명품 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져 개별 포장까지 돼 있습니다. 브랜드가 적힌 상자에는 위조된 정품 인증표와 식별 번호까지 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명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짝퉁으로 가짜 제품들입니다. 검찰에 적발된 36살 전모 씨 등은 7억 원 상당의 위조품을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판매했습니다. 50만 원 상당의 명품 케이스를 5만 원에 팔았는데 제조 원가는 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고가의 명품 휴대폰 액세서리를 국내 제조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여 전국에 유통시킨 조직을 적발한 것으로 소매상 사건에서 시작해서 도매상, 최상위 공급책, 제조책까지 상선을 단계적으로 추적하여 유통 조직 전체를 검거한 사건입니다. 불황에도 명품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 중입니다. 짝퉁 명품 휴대폰 케이스는 이런 시장 분위기를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허영심이 너무 요새 많고 그다음에 자기가 과시하려는 그런 욕구들 때문에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검찰은 위조품 4만여 점, 시가 120억 원 상당을 압수하는 한편 상표법 위반 혐의로 36살 전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